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3장 14절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앞으로 한 4주 동안 믿음의 조상,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하여 점점 믿음이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갖춰진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의 믿음에 대해서 본받고 따르는 그런 가장 귀한 위치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들을 또 유대교, 천주교 할것 없이 이슬람까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또 시각해서 유대교가 기독교가 천주교가 그리고 이슬람이 다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동네는 갈대루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75세에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야외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를 부르십니다. 그는 75세. 제가 지금까지 자라서 모든 것이 편하고 익숙한 그 지역에서 이제 말년을 보내고 정리해야 될그 나이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날 때 너는 내가 살고 있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아직 그때는 그는 모든 면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을 보니까 이와같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나님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조카 롯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13장 6절 7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세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한 사람과 불리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작은 지역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그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끼리 다툼이 생겼습니다 서로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것을 먼저 찾아 나가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로세 가축을 도보 목사들이 다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과 다툼은 어떤 경우에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갈등과 다툼은 마귀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서로 갈등하고 다툼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갈등 같았기 때문에 둘이 서로 갈라서게 되었고, 조카롯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합니다.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결국 조카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데, 이 조카롯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못했지만, 조카롯은 그보다 더 모든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카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조카 하라 롯에게 내가 먼저 종옷을 택해서 가라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자기 삼촌이 자기한테 그 말하니까 얼른 자기 눈으로 봐서 좋아 보이는 것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 3절은 설명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할까지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외께서 소돔과 고마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외 동산 같고 애굽땅 같았다. 땅과 같았더라. 소돔 사람은 야외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로시의 눈을 들어 보니 물이 풍성하고 풍부하고 가축을 먹일 풀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의 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곳을 타가가겠습니다 하고 모든 가축을 끌고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사실 로시 조카이기 때문에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삼촌이 먼저 택하라 그래도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택하시면 제가 그 다음에 택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조카로서는 먼저 자기가 자기 눈에 보여서 좋은 곳으로 택할 거로 갔던 것입니다 로시 만일 삼촌 아브라함이 먼저 택하라고 그러고 삼촌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 자리를 잡았더라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에서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약의 도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로 말미암아 그가 유황풀로 수동과 고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사이도다 잃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피신에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되고 간신히 호를 단신으로 두 딸만 데리고 그것을 탈출하게 되는 재앙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아간 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갔다가 파멸을 이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사람과 늘 가깝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속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려 지내면 같이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람과 힘을 합하여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놀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카롯이 떠나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야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그 가족과 모든 가축을 데리고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눌 들어 동서 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1 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잡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는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 땅이 복받은 땅, 가난한 땅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자손만 에 복을 누리는 복된 땅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갔다가는 낭패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뜻하지 않게 85년도에 워싱턴 순봉원제일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한인교회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 한 1시부터 한 4시까지 매달 월세를 내고 교회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임임목사님이 떠나시고 성도님이 한 50여 명 남았는데 기도를 한데 하나님께서 가서 교회를 건축할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첫 설교를 할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다고 설교를 했더니만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젊은 목사가 와갖고 무슨 소리 하나? 안내다를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창립 멤버이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안수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좀 봅시다. 그리고 저한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젊으시고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 지금 남아 있는 성도들조차 부담을 갖고 다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당분간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마세요. 저한테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건축에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교회가 보이는데, 눈을 뜨면 현실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우리 이민원 한인교포들이다 어렵게 살고 있었고, 그 당시에 한 달에 많이 수입을 갖고 있어봐야 이천불도 되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교회 건축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참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공사비가 드는데 그런데 눈만 감으면 교회가 비고 눈을 뜨면 절망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눈을 주로 감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큰 교회를 주시고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설교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로 준비하고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다음 주일날 설교할 때 1000명을 수용하는 교회를 짓다고선포해라 <laughs> 그래 갖고 다음 주에 제가 일주일 내내 성전 쪽에 대해서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000명을 수용하는 교회를 짓을 것입니다. 어, 그랬더니 그 안수님이 얼굴색이 싹 달라졌어요. 그래갖고그 그 예배 끝나니까 또절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뭐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꼭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뭡니까? 절대 앞으로 11조 설교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 계신 목사님이 11조 설교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또 하나님께서 11조 설교하라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거꾸로 듣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다음 주에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다시 안 오시더라고요 믿음의 눈을 뜨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 근교 북버지나 1대 2천평 이상의 땅에 나오기만 하면 교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교회 부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차가 1, 20대 그 지역에 가서 땅을 보고 땅을 받게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 북버지 저기 안다는 데가 없습니다 2년을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에 교회를 지은 한인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켄터기도 가보고 y 프 a 스 f 도 가보고 i s c 도 가보고 한 교회에서 진교회 o 가서 보고 그 어떻게 교회를 o San f r a n 지어질 때어어 어려움이 있었는지 가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꿈이 생기 r a n c i s c o San f r a 에 손에는 잡 o San Francisco, San Francisco, San Francisco, San f 하나님 오니까 데 땅을 3천 명을 샀습니다. 3천 명을 사고 할렐루야. <laughs> 2년 후에 건축허가를 받고 다시 건축를 시작해서 1년 9개월 만에 1991년 11월 달에 1천 명을 수용하는 교회를 짓게 되었고 할렐루야. <laughs> 땅을 사서 교회 짓는 데까지 약 6년 동안 20명 교인 60명 교인이 1,200명 교인으로 20배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우리 주기 목사를 모시고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게 1991년 11월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아름다운 기회가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동선 한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네에 대한 그러한 꿈을 꾸고 자네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자네가 앞으로 주님 앞에서 귀하게 커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인정받고 승진하는 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꿈을 꾸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명과 성실과 정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걸어간 꿈 꾸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될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이 아마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취에 대하여 장세스 3장 1 0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려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과 믿음의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까지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꿈꾸는 사람 요셉은 17살 때 꿈을 꿨다가 말할 수 없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10명의 형들이 그를 짓밟고 그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 버렸습니다. 그는 꿈을 꿨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억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연단의 과정을 지냈습니다. 곱게 곱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어린 소년 요셉이 꿈을 꿨다가 그꿈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붙잡혀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그가 노예로서 인정받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또 그의 꿈을 짓밟으려고 하는 시험이 다가와서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13년이라고 하는 긴기세를 긴 말할 수 없는 연단과 고통의 과정을 지났지만 은 마침내 13년의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 그가 당시 최대 강대급인 애국의 국립총리로 우뚝 설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봐서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실과 근면으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신 우리 김용기 장로님 계십니다. 가나농원학교 김용기 장로님 소개하기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농촌봉을 일궈내신 일가 김용기 장로님. 1 9 0 9년 9월 5일 경기도 남양주 외부면 능내리에 다섯 형제 중 넷째로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세, 세, 세 살이 되었을 때알수 없는 병이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의원을 찾아가고 뭐 해도 아이가 실험실 말로 점점 병이 깊어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용한 부당을 데려다가 밤새 구슬하고 또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차도가 없이 오히려 더 아파고, 아이가 더 얼굴이 파래져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용한 점쟁이란 점쟁이가 놀란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혹시 예수를 믿으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면 안 됩니다. <laughs> 이분의 경우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분 기록을 보니까 그, 그 동네 용하는 점쟁이가 누구도 보고 친인데 예수님한테 가면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알긴 제대로 알았 점쟁이라도 예수님밖에는 병을 보고 싶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말 듣고 나오는데 누가 전도지의를 줬습니다. 전도지에 보니까 요한복음4 1 1 0절 하나님의 사을이처럼 사랑하사 독산을 주셨으니 이런 글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하심이라. 그 말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살리겠다고온제많이 크여나서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데 아이가 점점점 건강 회복되었고 건강하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그의 아버지가 생을 따르면서 너는 꼭 농사꾼이 되라 아버지가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유언을 순종해서 근면함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농사를 짓는데 2년 만에 동네에서 농사를 제일 잘 짓는 일꾼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1937년에 버려진 땅 4천여 평의 땅을 구입하여 봉안 이상촌을 설립합니다 마을 한복판에 봉안교회를 세우고 금주 금연활동을 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의 축복을 받아야 조선 농촌에 잘될수 있다는 꿈을 가진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는 1946년에 경기도 고양군 은평군 구길이, 지금 서울 은평구 구길이의 삼각산 농장을 개척하여 많은 수확을 올렸고, 여기도 에 괴를 세우고 농촌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 자리는 지금 임만의 기도원이 서 있습니다. 1954년에는 온 식구를 이끌고 광주군 동부면 풍산인 현재 하남시입니다. 황무지 1만평을 구입해서 가난 농군학교를, 농장을 짓고 농군학교를 시작합니다. 이 농장을 통하여 재단법인 가난 복민회, 제1, 제2 가난 한 농군학교, 가난 한 청소년 교육원, 가난 복민연구소, 가난 복민대학, 가난 농군사관학교, 가난 아시아 복민성교원, 재단법인 일각기념상재단, 가난세계효도실천연구회 등을 설립하여 국민 교육과 농민 개복제 크게 이바지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김용기 장로님이 기독정신을 가지고 이 같은 귀한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 탄압하에서도 창식개 명, 친사자매를 모두 고반 애국자였고 농촌 지휘자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음식은 함께 반드시 네 시간, 함께 반드시 네 시간씩 일하자. 밥을 먹었으면 밥 먹은 만큼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밥 먹고 잠만 자면 안 됩니다. 세수를 할때 비누를 세번 이상 문지르지 마라 비누도 아껴 써야지 비누만 반나 문지르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근검 절약과 정직한 노동 운동을 전개한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난한 농장과 학교를 둘러보았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가정 이 농장은 우리보다 앞서 혁명을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모두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의 후진성이 급속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의 공로로 1966년 김용희 장로님은 아시아 노벨상으로 불리는, 불리우는 막사의 사회 공익 부문을 수상한 아차야 최초의 농민이 되기도 했고 그가 남긴 생활 헌장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과 지식과 기술을 바로 쓸줄 아는 국민이 되자. 외모만을 아름답게 단장하지 말고 마음을 더 아름답게 단장하자. 하라고 하는 국민이 되지 말고 먼저 하는 국민이 되자 창조주 하나님을 외국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리 온 국민의 아버지로 삼자 할렐루야 이분은 믿음으로 동산함을 바라봤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가 세운 그 모든 농촌의 그 자리가 이상촌이 되어서 복지타운을 이루었습니다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가는 것마다 절망에 처했던 농촌을 일깨워서 복지 사회로 바꿔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불모의 땅에 농촌을 일구어서 후수학이 많이 열리는 대농장을 이루었고 가난과 저주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가져온 그런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그, 그가 세운 곳에 교회가 먼저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자세로 열심히 일 해서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 살아온 동안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금방 인생은 지나고 맙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뭔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거룩한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꿈을 마음에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걸 경주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꿈, 여러분 가정의 꿈, 여러분 직장의 꿈, 여러분 사업의 꿈.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한 꿈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 네. 부에 놀라운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거룩한 꿈을 갖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